자, 여러분, 오늘도 풍준! 자,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지금 세팅된 술을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약간 주제가 위스키 가성비 탑 이제 3+1입니다. 왜 3+1인지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준비된 게 이제 메이커스 마크. 이거 요즘에 많이 보여. 요거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리스커. 탈리스커. 여기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맥켈란. 사실 위스키 생각하면 우리가 뭐 되게 고가의 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준비된 술은 다 1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 이제 이 탑3에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그 1은 좀 내가 추천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병을 제가 이제 PD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은 너무나도 가성비입니다. 우선 탑3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약간 이제 조금 그래도 노시는 분들, 조금 저녁에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 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술은 골든블루. 이게 국내 거야, 위스키인데. 저는 양맥을 참 좋아해요. 근데 양맥에 있어서 양주가 비싸면은 솔직히 폭탄주 너무 아깝거든? 양맥 먹기에 너무 좋아. 그리고 편의점에 어디든 팔아.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위스키 가성비 탑 이제 3+1입니다. 같이 마실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친근하고 되게 소박하신 걸로 또 유명하시고 날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빠. 천천히 오세요. 저희 이 프로그램 나오면 오빠 풍주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봉주르 플러스 풍의 술 주자를 써서 풍주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오빠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볼까요? 풍자의 술 구독자 여러분들, 풍주르. 자, 오늘은 우리 또 술치는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 위스키 즐겨 드세요, 오빠?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듣고 위스키랑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보통 소주 마시고, 소주 뭐 막걸리 마시고. 근데 밖에서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랑 오늘 맞는 자리 같아요. 왜요, 갑자기? 저는 이제 아나운서계의 가성비니까. 근데 1티어잖아요, 요즘에. 아니, 뭐 1티어라기보다도 그냥 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그럼 오빠 우선 뭐 드셔보시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뭐 이렇게 재고인가요? 아니, 그게 밀랍인데 긁혀서 그런 거라. 아, 그래요? 이게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제 친동생이 위스키를 진짜 좋아해요. 오.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병이 나올 때 이 마지막 밀랍 처리를 할 때 담갔다가 빼기 때문에 이게 병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수작업이구나.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근데 단향이 나네. 네네. 비싼 맛은 아닌데 달다. 저는 이런 게 맞아요. 저도 이런 게 잘 맞아. 그냥 좀 가볍고 향도 그냥 뭐랄까 쉬운 향? 바닐라 향이 나는구나. 아, 근데 독주가 확실히 좋긴 좋은 게 딱 먹었을 때 이 입 안부터 시작해서 화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더 화한 느낌. 아, 근데 첫 잔은 독주로 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다 위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뭐뭐 리니, 무슨 리니 붙이는 걸 조금 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어린이는 그냥 술이 낮아,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리니를 쓰지 말고 족밥으로 합시다. 위스키 족밥입니다, 저는. 어떤가요, 그거는? 할 말이 많이 없겠네, 저는. 안주 좀 드세요, 오빠. 안주는 저희가 뭐 쿠키, 치즈, 플래터, 스테이크, 그리고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생긴 건 진짜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요. 우선은 메이커스 마크 먹어봤고, 이거 한번 난 궁금해. 탈리스커. 네, 드셔보셨어요? 이게 뭔가 약간 알코올 램프 향이 나는, 좀 향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향이 안 드셔보셨으면 그냥 되게 우디 향이밖에 안 나요, 저는 우선은. 그렇죠, 약간 그런 향. 이게 한번 먹어보고 중독되면 계속 이것만 찾는다고. 그래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확실히 메이커스 마커보다 확 세다. 확 왔어. 아우! 귤향은 없어요? 귤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좀 더 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저는 또 몇 번 먹어봤다고 네. 괜찮네요. 어,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몇 잔 먹어봤거든요. 이제 PT랑 좀 강한 술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마셔봤더니 그랬다고 좀 익숙하게. 저는 우선은 앞에 두 개 메이커스 마크랑 탈리스커는 처음 먹어봤는데 저한테 맞는 거는 메이커스 마크.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좋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졌다 이거고 아. 맛은 이제 개인 취향은. 나도 익숙함. 네, 큰일이라기보다도 익숙한 맛. 지금은 이제 맥켈라. 근데 이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 마니아층도 있더라고. 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세 개 중에 제일 대중성 있는 걸 따져라 그럼 맥켈란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흔한 진짜 완전 갑성비여가지고 이건 사실 골든블루 먹는데 이게 냄새 맡는 것도 좀 쪽팔리기도 해.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바로 맥주 따라. 양맥용이어가지고 그냥 물이네. 베스트 한 병만 골라주세요. 1, 2, 3, 4, 2까지는 말고 원액으로 먹었을 때 맥켈란이 제일 맛있어요. 딱 먹으면 걸쭉함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도? 때, 농도가 좀 맥켈란이나 저는 좀 농도가 좀 있는 술들을 좀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맥켈란이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드시겠어요? 시원하게 양맥 한 잔. 결론은 이거였네. 이거 보고 입맛 하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 저거지. 무슨 씨발 무슨 바닐라고 나발이고 이거지 나 그랬지. 근데 많은 분들이 난 그럴 것 같아. 오빠와 내가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 풍자는 약간 거칠고 이 후민정음을 깨는 년 중에 하나고 정말 되게 뭐라지 올바르다고 그래야 되나? 또 올곧은 분이시잖아.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한글이라는 게 맞고 뭔가 올바른 말을 써라 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만 백성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라 라고 만든 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편하게 쓰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 지금 됐어요. 멋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그렇게 그냥 바로 약하면 되겠네. 이 모습이 곧 하셔야 될 방법. 이렇게. 아니 그걸 지금 실패를 했는데 왜 그걸 따라하세요? 근데 이거 방법이 너무 좋잖아요. 와. 왜냐면 얼음 이렇게 안에 이게 한번 흔들어야 맛있잖아요. 되게 긍정적인데 뭐? 짠. 근데 목에 걸리는 거 하나 없고 맞아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이게. 저거 뚜껑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냥 디퓨저로 쓸까요 저희 그냥. 우리 첫인상 얘기해요. 첫인상? 잠깐만 안 좋았나요 제가 첫인상이? 아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첫인상 그때 처음 뵌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던 풍자 씨는 이게 뭔가 거침없이 막 뭔가 확실하게 사이다처럼 빡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그 사연 듣고선 마음 아파하는 모습 보고서 예, 풍자 씨가 되게 약간 엄청 여린 느낌이었어요. 예, 약간 처음 봤을 때 저는 약간 너무 서울 남자 같은 느낌이었어 나한테는. 내가 뭐 오빠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이럴 줄 알았어 난 사실. 굉장히 뭐 되게 나이스하시고 하니까 너 나 잘못 본 거야. 왜 죄송한데 끼를 부리세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생각 아니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이제 낯을 가리긴 하는데 왜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요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방송인과 직장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연예인 본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아니 저는 사실 오빠가 풍자예술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오빠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위험하지 않나 그 오빠한테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제가 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도 이상한 짓은 안 해요 여기서. 그냥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 건데. 이미 다 말씀도 다 드렸고. 예. 그러면 일주일에 술은 얼마나 마셔요? 매일 마시는 줄 아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저는 폭음을 해요. 그냥 막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막 술을 먹어.
저도 평상시 이제 바쁘면은 술을 먹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원기옥 모으듯이 뭐 하나 가는. 그래서 딱 애기간 됐을 때 한번 이제 조지어 놓는 거. 아 진짜 컨디션 좋을 때. 집 가는 거야? 아우 양미 맛있어. 이러다가 기억 없어진다? 저는 그런 적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은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좋아요. 네. 저희가 녹화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대신에 뭐 술 주사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요. 혹시 막 갑자기 MBC 욕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바로 자를게요. 근데 그거는 이거는 사실 맞는 게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 회사 욕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욕을 안 해요. 그냥 족 같으면 하차를 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엄마 밥이라고 그러면 좀 식상하죠. 어머니를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감자탕 좋아하고요. 군것질을 잘 안 해요. 군것질을. 저는 그냥 거의 물, 술, 밥.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이 오빠의 이미지였어. 되게 수다분한. 근데 뭐 감자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진짜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거. 탕후루에 한번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탕후루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시키자. 아시죠? 뭔지는 알죠. 요즘 엄청 인기예요. 그거 몰라요? 탕후루 가게 있죠.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설마 나보다 많은 거 아니야? 아, 저는 오빠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조금 월급을 많이 안 준다라는 데가 380만 원. 정말 잘 준다는 데가 450만 원, 480만 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러 맛으로 시켜주세요. 그 탕후루 오늘 한번 맛보고 가세요, 오빠. 저 처음 먹을게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탕후루가 도착했어요. 아, 탕후루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먹고 오빠 귤탕후루 하나를 딱 안주로 드셔봐주세요. 지금! 지금! 맛있죠? 맛있네. 아니 맛이 없지 않은데?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블랙 사파이어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죠? 어때요 솔직히? 나는 저는 그냥 보통 소주 마시고 근데 이제 그 뭐뭐 리니 뭐 무슨 리니 붙이는 걸 조금 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맛있어. 어때요 솔직히? 나는 존나 맛있어. 괜찮아요 이거? 맛있지? 이거 괜찮다니까? 그냥 존나 맛있어. 이거 맛있다니까. 이거 맛있다니까. 단 거 안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넌 너무 맛있는데? 이게 요즘에 탕후루의 끝이 없대요. 무당 탕후루도 나왔어. 무당? 무당. 알룰로스로 하는 거. 아. 이 무당 말고 이거. 뭐 없을 뭐. 저는 또 오빠가 또 감자탕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감자탕 또 저희 게스트 분들이 못 드시겠다고 바로 시켜드려요. 대단하네 진짜. 네. 아 또. 술을 얼마나 먹는 거야 지금? 너무 맛있다. 최근에 오빠는 술 엄청 땡긴 적 있어요? 이번에 하이볼. 그 생방송 오늘 저녁 딱 그 하차하면서 일본 여행 처음 갔다 왔고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일본이랑 결승전 그걸 일본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봤죠. 응원을 크게 했나요? 진짜 근데 그 짜릿함이 있어요 진짜. 저는 한일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일이 있었어요.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봐야지 치킨 시켜놓고 한방통닭 인천에서 올라갔는데 그날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차가 난리 났지. 때나 맥기는지 난리 났지. 저 도착하니까 거진 끝났더라고요. 거기서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차에서요? 아니 차에 술 같은 거 안 갖고 다녀요. 음주잖아. 아 직접 운전을 하셨다고? 아 그러면 안 되죠.
나 오빠 이게 술 버릇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 매니저가 있고 막 그런. 집에 갔다가 제가 운전 쉬는 날이어가지고. 절대 안 되죠. 음주운전은 하남자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남자가 아니라 쓰레기.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오빠 그러면 한 달에 술로 나가는 약간 지출 비용? 그런 거 어느 정도 돼요? 20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100 이상. 한 180? 근데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밥 먹을 때 술 먹고 막 이런 느낌? 어? 나 궁금한 거 있어. 안 되죠. 술 못 마시는 여자 대 술 너무 많이 마시는 여자 친구. 오빠 술 먹을 때마다 오빠 이러고. 어 비유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쓰레기 냄새 나. 근데 반면에 다른 여자 친구는 막 계속 마셔야 돼. 오빠 몇 개나 가서 한 6병만 사와. 뭐. 6병. 오빠 지금 감자탕 먹어? 둘 중에 어떤 여자친구? 근데 결혼을 할 거라면 전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아 이게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일단 결심이 약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진짜 막 심장이 막 두근대는 사람을 만나. 내가 버리고 만나야지. 어떻게? 아 술을. 저는 전에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면 안 된대요. 어. 끊었어요. 끊었어. 헉, 끊었어. 근데 얼마나 끊었어? 8일. 8일이 됐는데 목이 타고 느낌이 나. 담배가 주는 그 1분의 뽕이 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순화를 좀 해. 그거를 일어났는데 그냥 이런 거 아우 막 담배를 딱 폈을 때 그 그 나쁜 연기가 몸 안에 타는 아 이거 그거 한번 똥이 존나 많아. 똥이 많아서 이건 샤니발 지금 이제 순화를 싸게 조금 아 존댔어 이거 지금 이거 싸게 생겨. 근데 담배 없잖아 안 들어가. 순화를 좀 순화를 휴지가 없어도 안 들어가. 순화를 담배가 없잖아 나는 안 돼. 존나 짜자. 진짜 꾹꾹 참으면서 들어가. 그때 딱 앉았는데 빠바박 그런 느낌이 있어. 아, 뭐, 그래서 사실 술을 끊어도 담배를 못 끊어요. 오 그럴 수 있지. 뭐 기호식품이니까. 그냥 아주 나쁜 거였으면 안 팔았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됐겠지. 그럼 안 팔았겠지. 오빠는 씨발 여기 왜 나왔어 EBS까지? 나도 씨발 펭수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야 씨발 내가 뭔 얘기야. 내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당 떨어지세요. 당 떨어지신 분들 당 떨어지세요. 너 담배 못 끊는 것처럼 나도 탕으로 못 끊겠다 이제. 저 오늘 사다 놓고 오빠 냉동고에 놔. 아 저는 근데 탕후루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 그거 몰라요? 우리나라에 되게 무슨 제로 콜라 먹고 무당 소주 먹고 탕후루 처먹 맛있어. 그렇다니까 이거 공부하니까 의미가 없어 이게 지금. 내가 말했잖아 제로 콜라 처먹으면 뭐 할 거야 이거 하나 먹는데. 근데 이거 진짜 양주랑 너무 잘 어울린다 탕후루가. 아니 이건 소주랑도 잘 어울려. 그냥 약간 정말 약간 알콜 맛 나는 거. 맛있다 맛있다. 입가심만 필요한 그 정도. 아니 감자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탕후루가 엄청 맛있는 거. 오. 아우. 다 드시고 나면 여기 과일로 탕후루 만들죠. 난 진짜 하고 싶어. 어 만들자. 아 나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할까? 그러면 해볼게요. 저희가 우선은 물 한 컵. 2대 1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설탕.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야, 난 탕후루 처음 만들어보네. 오빠 안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만들잖아요, 오빠. 휘저으세요, 오빠. 빨리. 깐좀 빨리 휘저어요, 오빠. 오빠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음식은 다 잘해요. 오, 정해진 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쵸. 다 녹은 거 같아요, 오빠. 그만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설탕은 계속 돌려야 돼. 투명해질 때까지.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죄송해요, 기본도 몰라서. 아니,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저랑 안 맞췄죠. 원래 안 맞았는데요, 뭐. 얘 누군지 아세요? 아, 나 아는데. 누구예요? 아. 오? 아. 어? 다 왔어요. 아, 근데 내가 아는데. 그러면은 이름 중에 한 글자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알아. 너 무조건 알아야 돼. 이. 이? 무슨 이인데? 무슨 초롱이 이런 건데? 초롱이? 약간 요런 느낌 아니에요? 무슨 초롱이 무슨 이 막 요런 느낌인데 약간 리듬이 오 나나나 나나나 우리는 사나이 그거 아니야? 그만지마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의 여자친구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할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옥지입니다 이름은 아! 정답은? 빵.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냐고요? 빵빵이 아니에요? 빵빵이? 오, 정답이에요. 맞죠? 맞아요. 오, 그래요, 빵. 빵빵이. 그 리듬이 있다고요. 빵빵아, 옥지안. 그래서 요즘에는 술 마실 때도 오빠 건배주가 옛날에는 짠 이건데 요즘에는 빵빵아 하면 오빠 옥지암을 해줘야 돼요. 옥지암 해주면 좋았어 한 다음에 훗자 해줘 오빠. 오빠. 거기까지 해줘야 돼요, 오빠. 오케이 다시 빵빵아 옥지야 좋았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오빠 지금 나만 개쓰레기 만들고 나 지금 자세까지 갔는데 아 좋았어 이거 해줘야지 나 회사 다니잖아 좋았어 이거 해줘야지 오빠 너는 자유 너는 알아 좋았어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유 그냥 마셔요 그냥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사람 사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선택할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 그럼 만약에 그것도 있던데 또 밸런스 게임 갑니다. 일을 존나 못해 그냥 씨발 나와가지고 그냥 월급 루팡이야. MBC 씨발 케이터링만 터는 년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야? 일도 못해. 그저 씨발 배낭 메고 집에 가기 바빠.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은 일을 너무 잘해. 주어져 탁탁탁 근데 싸가지가 존나 없어. 당신 아우 자네 일 잘하네. 뭐요? 일 못하는데 해맑은 친구. 일 잘하는데 존나 싸가지 없는 친구.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예요? 일 잘하는 친구가 최고야. 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직장인들한테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직장인들이 다 그렇더라고. 싸가지 없어도 일만 하면 되는데. 그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해도 돼요? 지금 MBC에서 근무하기 대 SBS 연봉 5천 올려주기. 어디 가십니까? MBC. 큰 의미가 없어. MBC? 내가 MBC가나 SBS가나 KBS가나. 그렇다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MBC에 있기, 지금 받는 건 3억 더 올려주고 아프리카 TV 가기. 안 간다 지금. 연봉 3억을 더 올려주는데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 당연하죠. 나 내 가치 3억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돈 장난해 주시네. 지금 금액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지금 MBC 있기 연봉 5억 더 받고 탕후루집 일하기 이게 고민이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5억이 흔들린 거야? 탕후루에 흔들린 거야? 나 이게 궁금하네 이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성공할 거 같거든 한번 해볼까? 성격 급하니까 될 거 같아 된다 된다니까 돼 바로 여기다 바로 말씀해. 바로 넣어야 돼 아니 타우르 무슨 대표예요? 아니 그래 이러고 굳히자 그냥 얼음물 안 넣어도 돼 얘 진짜 말을 엄청 넣네 야 품자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 어느 정도 굳어야지 오빠 그 다음에 넣어야지
이 오빠 네. 탕후루 집에서 맨날 해먹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나 이제 처음 해봐. 처음 해보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난 한 번 더 넣으려고. 되긴 한데 그 빡빡 이런 느낌이 그렇지? 없어. 이거 안 떨어져. 이거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타오르? 요거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말리면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하나씩 주실 수 있어. 이거 얼음물에 넣으면 된대. 이름 타오르라고? 아니 딱 봐도 타오르가 아니야. 아주 뜨거운 멜론이야. 아 너무 맛없어. 감자탕에 밥이나 말아 먹어야지. 요건 제대로야. 무조건. 소리 한번 들려줘요. 땅땅땅 소리. 어 여기 여기. 오. 이건 아까부터 났고. 아니다. 맛이 없네. 이빨 다 붙었죠 오빠. 지금 오빠 이빨 탕후루야. 이빨 탕후루. 아니 오빠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라는 걸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난 오래 살고 싶어. 아 몇 살 몇 살? 오빠한테 오래 산다는 건 몇 살이에요? 한 120살? 죽긴 싫어. 어. 근데 죽는 게 두렵진 않아. 그렇군요. 밸런스 게임 해도 돼요? 난 뭐 두렵지 않지 뭐. 혼자서 120살까지 살기. 응. 와이프와 정말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80세에 가기. 난 후자지. 80세에 갑니까? 그럼. 뭐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제일 신기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 단 거 싫어한다면서 탕후루 다 먹고 오래 살고 싶다면서 65세에 간다 그러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23년도가 오빠한테도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해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의미로. 24년도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싶어요? 그냥 세이클로버가 행복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 행복을 믿지 차라리. 행운은 안 믿었거든. 근데 나 올해 행운을 믿었고 그 행운을 믿고 갈라. 느낌이죠. 궁금한 거 있어요. 2023 MBC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어떻게 좀 기대는 하고 있나요? 나 안 주면은 짜증 나겠지. 안 좀 말고 안 줘도 돼. 그러면 정말 0.1도 안 아쉽다? 아쉽긴 X나 아쉽지. 내가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고마웠고 풍자 씨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했는데 뭘 할 필요가 없었다. 아, 풍자 씨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아유 오빠 다 했죠. 풍자 씨는 소, 나는 달구지. 왜 하필 또 그 와중에 저는 소일까? 아니 아니 이게 나는 저 그냥 달구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 너 달구지. 아, 오케이 나 소. 그러면은 김대호라는 사람에게 술이란? 술은 물. 이건 또 무슨 일이죠? 필요해. 오. 어우 너무 간단 명료한데 너무 와닿는 말이어가지고 사실 자 오빠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빵빵 한번 해주셔야 돼. 아니면 서로의 이름을 넣죠. 자 마지막이니까 또 이제 건배사가 있잖아요. 태호야 풍자야 좋았어. 아 왜 안 해. 아 나 아니 나는 이게 약간 극하지 한 번도 약간 요런 약간 좋았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아 나 살릴라고. 그냥 마셔. 빨리 가요 오빠. 기회를 줘요. 대호야 풍자야 좋았어! 좋았어!